책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뇌에 각인하는 6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피하고 싶은 걸 밝혀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뭐 빈털털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2단계에서는 그거를 반대로 피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보래요.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왔다면 반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건강해지고 싶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3단계에서는 어떤 롤모델을 찾아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동성애 유명인을 떠올려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동경하는지,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해보고요. 5단계에서는 어떤 단어를 표현해서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뇌는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나의 정체성을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자지만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치 이미 부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이미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뇌는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우리 메타 무의식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이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